안녕 친구들, 넌 누구지? 뒤야 뒤야, 저 거북이 어디서 많이 봤는데? 공룡 메카드 꼭 나와라. 41탄 해몽 두수. 브라 브라, 근데 이번에는 스피노랍토르 아닌가? 실수, 깜빡했네요. 스피노랍토르 만들었어야 했는데. 미안해, 이 거북이 피규어 있어가지고 헬로두스 먼저 만들었어요. 네,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한 친구들, 히튜브 좋아요 꾹꾹. 약 2억만 년 전 중생대, 거북이를 닮은 파충류 헤노두스. 화석은 독일에서 발견됐는데 길이는 약 1m. 넓적한 주둥이가 특징이다. 만약 하이니소로 나온다면 앞모습 띵, 띵, 옆모습 띵, 윗모습. 이빨이 거의 없어서 조개나 물속의 풀을 뜯어 먹었을 것이라고 추측. 브라브라, 이 냄새는? 오랫동안 사귀었던 아르켈론 니게르? 작업을 시작하지. 아르켈론 몸통에 니게르 머리를. 야, 티야, 공룡 파괴자. 드디어 완성했다. 헤노두스. 거북이 왕님, 몸은 괜찮으신가요? 헤노두스야, 내 몸이 안 좋으니 육지에 나가 토끼의 간을 구해와라. 토끼의 간이라고요? 아이 참, 토끼는 어떻게 생겼지? 난 바닷속에서만 살아서 모르는데. 퀴앙퀴앙. 혹시 너가 토끼니? 퀴앙퀴앙. 이거 토끼가 아니라네. 토끼는 하얀색. 하얀색이라고. 예, 요왕님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슝. 쥐야 쥐야, 밥은 먹고 다니니? 얼굴이 하얗다 너. 그럼 너부터 잡아먹을까? 하얀색 찾았다. 슝! 용왕님, 여기 하얀색 토끼 찾아왔습니다. 이런. 이건 토끼가 아니라고. 얘네 엄마한테 걸리면 큰일 나는데. 너 토끼 몰라? 귀가 위로 쫑긋 기다라네. 혹시 당신이 토끼인가요? 깡총깡. 네, 제가 토끼인데 무슨 일이죠? 스크스크. 용왕님, 드디어 토끼의 간을 가져왔습니다. 뭐라고? 내 간을 먹겠다고? 용왕님, 사실 우리 토끼들은 깨끗한 샘물에 어디서 약을 팔아? 용왕님, 이제 괜찮으십니까? 우리 헤노두스가 고생을 했으니 상을 줘야겠다. 네? 상이라고요? 지명상. 오늘은 헤노두스를 가지고 한번 놀아봤는데요. 스피노랍토르 만들기로 했죠. 그거 만들 거고요. 아, 다음엔 또 뭐 만들지? 유튜브 친구들, 안녕. 화!
빵당 배틀도 해야 되는데. 공룡 장난감 좋아하는 친구들은 구독 꾹꾹. 다른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히튜브 친구들 안녕.